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뭐 요새 더위가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좀 힘겹게 수험 생활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최대 고비이자 최대의 기회이기도 하죠. 이 여름 시기 이제 9월 모평까지 이어지는 이제 뭐 약 한 달 정도 남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고 좀 빠듯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9월 모평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뭐 약간의 조언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사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쥐어짜내는 것이 본질이겠으나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제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의 효율을 얻는 뭐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는 뭐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뭐, 이름하여 뭐 이제 진단과 보완, 그리고 리허설. 한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앞에 있는 뭐 진단과 보완은 학습 컨셉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 달이라는 기간. 우리가 뭐 이제 학습은 계속 이어지죠. 뭐 9월 모평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9월 모평이 끝난다고 해서 학습의 어떤 질과 양이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9월 모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큰 시험이죠. 수능 이전에 치러지는 학평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 집단 거의 근사한 수능을 응시하겠다고 했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응시를 하잖아요. 9월 모평은.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긴장 상태 뭐 텐션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물론 뭐 이제까지 이제 설정해왔던 그리고 이제 이어왔던 뭐 기출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기출, N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면 N제, 뭐 또는 이제 실모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실모, 여러 가지 학습 컨셉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학습 비중을 가지고 시간을 안배해서 최대한도로 내가 이제까지 좀 노출해왔던 약점들을 좀 깔끔하게 보완하느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진 과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대체적으로 뭐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될 만한 뭐 그런 그 모범적인 학습 형태라는 것은 존재하진 않는다고 봐요. 이제 공통이 있고 특수가 있겠죠. 보편이 있고 특수가 있을 텐데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뭐 개별적인 어떤 사정 그리고 이제까지 이어왔던 어떤 학습의 수준 그리고 어느 단계라는 것들은 이제 다들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과탐에 국한해서 뭐 저는 과탐 강사니까 뭐 이제 주제 넘게 무슨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주제 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과탐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여름 학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문풀이죠. 일단 개념과 기출.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조금 학습이 좀 부진해서 또는 다른 과목 챙기느라 과탐학습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제서야 뭐 기출 3회독 또는 2회독 아니면 개념을 복습하고 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도 묵묵히 흔들리지 말고 뭐 이런 건 당부하고 싶어요. 내가 좀 처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되거든요. 개념 기출을 보고 충분히 반복을 한 후에 기본기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문풀로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남들이 이제 N제 풀고 실모 푸니까 나는 기출 한 바퀴밖에 안 돌렸는데 또는 채 한 바퀴도 못 돌렸는데 또는 개념도 뭐 그냥 겨우 그냥 근근히 강의 한번 돌렸는데 나도 N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렇죠? 조금 학습량을 늘려서 이제까지 부진했다면 뭐 기출을 하면서 또는 2회독을 해가면서 N제를 좀 병행할 수는 있죠.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 하지만 그걸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죠? 사실은 이제 근간은 개념과 기출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특수하게 내가 좀 아직도 개념 기출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이제 여름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문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문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N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를 지금 이미 접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건 약간 이제 옵션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약간 조화를 이루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엔제의 주된 목적은 그렇죠. 유형별 또는 주제별 정리죠. 뭐 풀이법이라든지 또는 뭐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뭐 실험 상황이라든지 또는 자료,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풀이법이라든지 팁 그리고 교과 개념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학습, 주제별 집중학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나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근데 요새 이제 엔제 학습이 약간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 저도 뭐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제 실무가 워낙 범람하니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무래도 실무는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엔제는 보통 뭐 적게는 한 150제, 200제에서 많게는 뭐 저는 이제 440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엔제만 해도 제가 거의 10개 가까이 되니까 엔제는 왠지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매우 버겁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엔제는 기본적으로 특성상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항들이 꽤 있어요. 모래주머니 효과가 조금 더 실무보다는 강조되는 측면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있고 약간 비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이 있고 뭔가 전범위 회독수에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실무 쪽으로 눈을 돌려서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실무를 풀어도 근데 조금 더 실전성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실무 학습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전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실무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유형, 특정 주제, 빈출 주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수십 문제를 모아서 풀면서 정리하고 반복하고 감을 익혀나가는다라는 의미는 또 실무가 갖지 못한 엔제만의 장점이죠. 그런 학습들이 저는 적어도 9월까지는 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시기별로 뭐 상반기에 엔제 하나 풀었어요, 쌤. 예, 저 하나 풀었습니다. 플랜 B 역학편 뭐 이런 거 하나 풀었어요.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상반기 때 풀었다 손 치더라도 전범위로 한 바퀴 더 돌리는 작업은 반드시 필수예요. 그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숙련도 어떤 특정 주제 특정 유형에 대한 문항의 풀이법을 좀 더 몸에 고스란히 익히는데 그리고 숙련도를 향상시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무에 치우친 학습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엔제라는 거죠. 주제별로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보완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엔제만 풀다 보면 또 엔제의 맹점이라는 것은 주제별로 또는 세부 유형별로 또는 단어는 맨 앞에 서술되어 있는 풀이법별로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실전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진 않죠. 뭐 운동량 보존과 충돌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쏙 모아서 풀면 뭐 그 주제에 대한 풀이법들이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이는 걸 느끼는 건 맞는데 약간 풀이도 좀 가이드되는 느낌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시간 안배 훈련은 좀 약간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그 나름 또 시간을 맞춰서 한 10문제씩, 5문제씩 끊어서 풀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뭔가 실전성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비중은 한 뭐 7대 3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본인의 학습이 아직은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6대 4 또는 5대 5 정도의 비중으로 시간 안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라는 건 뭐 내가 늘 강조하잖아. 실전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일단은 진단.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체크된 약점은 반드시 엔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일종의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지. 시간 안배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실무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주 3회 학습을 한다 치면은 한 2회 정도는 주제를 골라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 하루 정도는 이제 여타 다른 선택 과목 한 두 과목씩 묶어서 푸는 게 좋죠. 한 시간 딱 묶어서 2회차 이렇게 풀면서 진단
그리고 다시 피드백, 진단, 그리고 다시 피드백. 이런 학습의 어떤 그 선순환 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너무 이제 양치기에 치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학습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에 풀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름은 상반기와는 달리, 저도 상반기 때는 엔젤을 뭐 주제별로 내거나 아니면 난이도별로 내거나 이렇게 약간 좀 특화된 엔젤들을 좀 출간을 하는 편인데, 이 여름 이후부터는 제가 내는 엔젤들은 전부 전범입니다. 왜냐면 전범위에 어떤 고른 학습이 좀 필요해요. 그동안 좀 뭐 역학 어려운 파트 또는 전기력 자기장 어려운 파트, 뭐 이런 파트들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라 소홀히 했던 뭐 에너지띠라든지 물질의 자성이라든지 또는 파동의 굴절이라든지 또는 전자기파라든지 약간 좀 지엽적이면서도 지식적인 부분, 자료해석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이런 좀 느낌은 쉬운데 또 막상 또 손을 놓다 보면 그런 것들도 실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학습들을 쭉 이어가면서도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건데, 큰 시험 앞두고 구평이라는 것은 결국 수능 리허설이죠. 마지막 리허설이라고도 보여져요. 학평이 있습니다만, 10월 학평이 있습니다만 전집단 참여 시험이고, 객관적으로 이제까지 학습했던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테스트 받는, 자신의 어떤 상대적 위치도 확인하는 뭐 그런 이제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자기 페이스대로 쭉 학습을 이어나가다가도, 뭐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비 과정 자체가 리허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수능 일주일 앞두고 또는 수능 2주 전에 시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안배, 학습 시간의 안배, 과목별 시간 안배, 또 난이도 조절, 그죠? 학습 컨셉,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해 보는 거죠. 수능 1주 전이라면 또는 수능 열흘 전이라면 나는 그때 뭘 할 거냐. 압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내 실력을 좀 급하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비 과정에서의 어떤 리허설의 의미가 있고, 또 시험을 치르는 응시 자체가 또 리허설이죠. 실전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한번 제대로 된 시험을 한번 치르고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리허설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쪽이 좀 더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능 일주일 전이라면 난 뭘 할 거냐.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학습을 이어가다 이제 4주가 남았잖아. 저는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시를 들자면 한 3주 정도는 일상학습을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좀 몰빵학습 같은, 벼락치기 같은, 일종의 벼락치기를 좀 단행할 필요는 있다. 짧은 시간에 뭐 실무나 엔젤을 통해 체크된 자신의 약점들, 오답 노트를 작성했든 아니면 시험을 치렀던 어떤 여러 가지 시험지들을 총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틀렸으니 나는 시험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결국 약점이라는 것은, 아 내가 이게 약해 라는 걸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 시험을 치르고서 아 내가 이제 이게 약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왜 그게 약하고 결국 이게 어떤 식의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그치? 인식,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음번엔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민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 과정에서의 어떤 리허설, 그죠? 시간 운용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집중학습을 했을 때 이런 성과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씩 구평을 거치면서 느끼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학습 시간의 배분, 학습 컨셉의 설정, 그리고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리허설로서 구평이라는 것의 어떤 리허설로서의 의미, 대비 과정 자체가 일종의 리허설이다. 수능 대비, 수능 직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경험 쌓기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응시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무덥습니다. 저도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힘겹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좀 덥고 사투를 벌이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좀 강한 마음가짐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남은 일정들 뭐 구평이 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평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목표 그리고 이제 구평을 계기로 삼아 뭔가 이 단기간에 어떤 내 실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좀 하루하루 열심히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진행하는 강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강할 강좌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들을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약간의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라이브 고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시행하고 있는 비라이브 구평 대비 비라이브 때 여러분들을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뭐 그 이후에 또 구평 해설 강의 또 총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캐스트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